집중 분석 이슈 타임 시간입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슈 관련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한국경제입니다. 금리 상승기 미국보다 한국 기술주가 유리입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로 미국 기술주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술주와 미국 기술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접근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삼성증권은 어제 미국 핵심 물가 지수와 미국 대비 한국 기술주의 상대 주가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금리 하락기에는 미국 테크 주식이, 상승 기간엔 한국 테크 주식이 유리하다면서 미국 테크 주식이 디플레이션 파이터라면 한국 주식은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무슨 말일지 구체적으로 또 내용들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기술주 동향 확인해 볼 텐데요. 최근의 네. 약세 흐름이죠? 네, 한눈에 봐도 미국의 나스닥 중심의 IT 기술주가 약세다라는 쪽은 눈에 들어오는데요.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거의 이제 글로벌 증시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약한 3월 달부터 들어서면서 차이가 크게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전까지는 거의 동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가장 위에 다우지수가 선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놀랍게도 한국 증시입니다. 코스피 지수고요. 그 다음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상황이 미국의 나스닥 쪽이고 중국 증시고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또 미중 간의 갈등이죠. 이쪽에 대한 부담과 긴축에 대한 얘기가 가장 네네. 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금리 상승과 함께 또 최근에 이어지는 규제나 또 증세 이슈죠.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게 고평가 논란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종합적으로 미국의 기술주를 좀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또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나스닥 100과 S&P 500의 어떤 PR 갭을 보여준 상황들입니다. 근데 가장 크게 나왔을 때가 지난 2000년도 IT 버블 때였었죠. 그때 가장 S&P 500과의 괴리가 상당히 컸었는데 네. 지금도 그에 만만치 않은 괴리를 보여줬다는 관점 쪽에서 또 괴리가 커지면은 이게 축소가 되겠죠. 이런 과정 쪽에서의 어떤 적응적인 어떤 변화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또 그와 함께 또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버핏 지수죠. 이 GDP 대비해서 주식의 시가총액이 얼만큼 차지하고 있느냐라는 쪽에서 버핏 지수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과거 IT 버블 때보다 훨씬 더 한 단계 레벨업이 돼서 움직이다 보니까 버핏 지수만 보게 되면은 이 단순한 어떤 기술주와 함께 이어지고 있는 IT 테크주가 버블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논란이 많습니다. 버핏 지수가 과거에 어떤 단순한 좀 데이터를 가지고만 움직인다라는 쪽에서 문제는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부담감이 뚜렷이 나왔다라는 쪽에서 이번에 나오는 조정이다라는 쪽도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민수 대표님이 지금 시장을 보신 어떤 핵심 데이터들 딱 세 가지를 꼽아 주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첫 번째 그래프는 정말 놀랍네요. 코스피가 최근에 박스권인데 네. 가장 선방하고 있는 증시라는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다우와 코스피였는데요. 딱 보면은 이제 경기 민감주 생각이 나고요. 미국 기술주 얘기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는 요인들 분석해 볼까요? 네. 앞서 잠깐 언급드렸지만은 세세하게 말씀드려 보게 되면요. 가장 먼저는 이제 금리죠. 이쪽에 대해서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일단 저금리 쪽에서 비용을 낮게 조달할 수 있었던 흐름들이 이를 통해서 또 IT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죠. 그런 상황들이 나왔던 부분들에서 약간 이제 변화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가장 중요하게는 이 채권을 발행할 때 발행하는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발행 비용이 늘어납니다. 그럼 기업에 대해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지금 금리가 상승을 하는 기조 쪽에서는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 회사는 높은 기술력을 통해서 앞으로 이만큼 벌 겁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미리 땡겨와서 지금 주가에 대한 수준을 유지해왔는데 이 부분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내가 왜 굳이 거기 앞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를 해? 차라리 그냥 올라간 금리 쪽을 더 챙겨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미중 간의 갈등입니다. 이 부분은 다 아시다시피 뉴스를 통해서 보셔서 지금 이제 치고 받고 하는 현상들이 나오죠. 근데 조금 다양하게는 과거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었는데 이제 연합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중국도 안 되겠다. 러시아까지 끌어들이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나왔던 얘기들도 같이 보게 되면은 미국에서 외국 회사 문책법이죠. 이쪽은
외국 회사가 미국에 상장을 할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회계에 대한 부분들을 명쾌하게 처리하지 못하면은 상장 폐지할 수 있겠다라는 쪽이 오늘 거의 통과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에 따라서 신냉전 체제의 또 다른 변화가 아닌가라는 쪽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크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트럼프 정부에 나왔었던 이제 무역 분쟁이었죠. 무역 분쟁과 관련된 여러 가지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이 또다시 재개가 되면서 교역에 대한 부담을 이끌어낸 게 아닐까라는 부분들도 살짝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또 가장 또 뜨겁게 많이 나왔던 얘기가 H&M과 나이키 얘기죠. 네, 이쪽에서 의외였어요. 중국인들이. 네, 나이키 중국, 진짜 좋아하는데. 네, 엄청 좋아하는데 불태우고 있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또 민족주의를 다시 부활시키는 또 경향까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부담감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여파가 나올지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로는 증세 및 규제 이슈죠.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증세 기조를 봤었을 때 지금 이제 법인세율, 소득세율, 상속세율 모두 다 손보려고 합니다. 다 근데 최근에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를 또 걷어들일 증세안들이 필요하죠.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 쪽에서 당연히 증세가 나오게 되면 지금 당장 회복하는 데 무게를 두다 보니까 일단 좀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메꿔야 될 돈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필요한 관점 쪽에서 상대적으로 기업들한테는 또 이익을 깎아먹는 관계가 될 것 같고요. 또 소비 심리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약간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긴 한데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과정이겠죠. 이런 쪽에 대한 흐름들과 또 최근에는 IT 기업에 대한 규제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페이스북과 구글 불려가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번에 또 어떤 연방거래위원회의 IT 기업의 독점 비판론을 가하고 있는 어떤 교수분이 또 이제 선정됐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살짝 네. 우려가 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고평가 내용도 좀 알아볼게요. 지금 앞서서 S&P 500과 또 나스닥을 비교를 해주셨지만 네. 또 미국 기술주가 버블이 좀 끼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세요? 네, 그 내용을 살짝 빠져놓는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은 네. 이 고평가에 대한 부담과 함께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쪽이 그러면은 고평가는 지금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해서 얼만큼 멀티플을 줬느냐에 대한 흐름들로 볼 수 있는데 일단 하나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어떻게 이익 규모가 위에 그림은 미국의 FANG 기업의 이익 추이입니다. 그리고 아래 그림은 FANG 기업을 제외한 S&P 500의 기업의 수익입니다. 근데 하나 딱 차이가 나는 게 있죠. 대표적인 게 FANG 기업들은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도 꾸준하게 우상향이 됐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어떤 이어지고 있는 네.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전혀 걱정 없이 꾸준하게 이익이 올라갔다는 관점 쪽에서 아 이러면은 장기적으로도 계속 이익이 좋겠구나라는 쪽에서 어떤 PER을 더 높이 줄 수 있겠죠. 네. 근데 앞서 보셨듯이 S&P 500 기업 나머지 쪽은 이 어떤 이익의 어떤 규모 흐름들이 어떤 변동성이 좀 심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코로나도 있었고 미중 무역 분쟁도 있었고 이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다가 더 어떤 멀티플을 높이주느니 차라리 나스닥 쪽이나 IT 기업들 쪽에서 좀 더 높이주겠다라고 하는 반응들이 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스닥 12개월 어떤 선행 PR을 보게 되면 33.8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간 비싼 국면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담으로 어떤 주가가 지금 최근에 조정을 받는다라는 논리가 상당히 좀 많은 상황들인데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단순히 고밸류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다라는 건 네. 아니고요.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데이터죠. 즉 자율주행을 하면서 쌓아올린 데이터를 가지고 또 다른 또 서비스를 만들어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무형자산에 대한 흐름들은 충분히 또 앞으로의 변화를 가져갈 수 있겠다는 쪽도 한번 염두에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네, 무형자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패권을 또 모빌리티 쪽에서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까지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단순하게 고평가는 나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강조를 네.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우리 증시에 대해서 좀 확인해볼게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네, 그림 하나로만 딱 설명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한국에 그러면 왜 시장이 그래도 좀 안 빠지고 잘 버티냐라고 하게 되면 한국은 말 그대로 경기 민감 관련된 쪽을 잘 보강되는 대표적인 산업 포트폴리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대변될 수 있는 게 한국의 제조업 지표와 그리고 또 기업의 BSI 지수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서프라이즈하게 저 위에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기조를 본다고 하더라도 웬만해서 잘 꺾이지 않는 기조가 나오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 이 부분은 아무래도 수출 쪽에서 데이터를 찾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두 다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기업 이익들이 꺾이지 않을 것이다. 지금 여전히 올해까지도 확장세로 나갈 것이다라는 쪽이 뚜렷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들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게 되면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한국은 시가총액으로 보게 되면 IT 기업도 있고 또 경기 민감 쪽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보완되면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변화로 보게 되면 기업 실적에 대한 자신감은 뚜렷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눈길이 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007년에 처음 우리 증시가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2000포인트를 받습니다. 이후에는 또 많은 부침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3000포인트를 넘다 보니까 또 앞으로는 어쩔 수 없이 부침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네. 최근에 계속해서 이 3000선을 잘 지지하는 그 요인들은 이러한 제조업 지표 그리고 경기,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지금 이제 우리 장 1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와 투자 전략 말씀해 주시죠. 네, 쉽게 말씀드리면 지난 3000포인트가 넘어가면서 어떤 실적의 흐름 대비해서 좀 먼저 간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 때문에 약 한 두 달 정도 조정을 받았다고 하게 되면 일단 이제는 이제 뚜껑이 열릴 차례죠. 실적 발표와 함께 그 정도 걸맞는 실적들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다시 올라야 되겠죠. 그런 어떤 과정에 대한 흐름들이 검증하는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지지는 잘했고 다음은 실적 흐름들이 확인되면서 레벨업을 시도하는 구간이 한 4, 5월 달 나오지 않을까로 바라보면서 너무 시장 변동성은 크지만 너무 위축돼서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비중 확대 기간인가요? 지금? 여전히 그렇죠. 네. 특히 확대는 확대인데 네. 그렇다고 이제 모든 종목을 다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보이시는 실적이 확인되는 종목과 섹터 쪽으로만 집중하자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아마 이런 쪽을 집중하셨으면 이번에도 오히려 계좌가 플러스 나셨을 겁니다. 실험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물론 달러화가 오늘 보니까 93대까지 들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담도 있고 아직 미국의 여러 가지 동향들을 봤을 때는 좀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증시는 갈 길을 갈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반도체, OLED 쪽이죠. 화학 철강과 관련된 또 건설 건자재, 요즘 건자재 쪽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쪽의 경기 민감 섹터는 상대적으로 계속 관심 가지시면서 시장 추세를 따라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요즘 현금 가치가 낮아지다 보니까 자산 가격이 또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고 주식도 재산인데요. 이제 침착하게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구간으로 판단을 합니다. 1분기 실적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반도체 OLED, 화학, 철강, 건설, 건자재주 관심 있게 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